원주 문막의 한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기자재 납품 기사로 지난 24일 문막 동화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방문했고 다음 날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업체 직원 4명은 당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어제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가 오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내일 오전쯤 감염 여부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주말과 휴일 춘천, 속초, 강릉 등에서 확인된 6명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